2019 조형아트 서울,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아주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림과 조각뿐만이 아니라 유리아트와 설치예술품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예술 감상의 기회를 선사한 것입니다. 그림이 다 너무 멋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따뜻한 그림도 많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그림이랑 조형물들이 있어서 지금 재밌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새로운 만남.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의 세계. 평소 관람하기 힘든 다양한 조형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예술의 세계에 흠뻑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4회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것 같아서 지금 참여하는 갤러리 입장에서 되게 보람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이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돼 하루 관람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의 초대로 12일 날 처음 왔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작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 연속으로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고 오고 있습니다. 조형예술 분야의 대표 작가, 신예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조형아트서울은 항상 신세계를 펼치며 관람객들이 작품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매끄러운 선과 아름다운 빛으로 빚어진 유리 조형물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유리 조형 특성화 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개를 받고 또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미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로지 예술로 소통하고자 하는 조형 아트 서울 2019. 해마다 발전하는 조형 아트 서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술 문화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 우리들의 삶을 예술적으로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19일 오후 5시 영동 전통시장에서 젊은 오빠 이마룡 영동시장의 뜨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마룡 씨가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해 사전 신청한 다양한 분야의 12팀의 추억의 노래 자랑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사물놀이, 강남 합창단 트로트 가수 공연, 경품 추첨과 다양한 먹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같이 놀아요! 영동시장! 다 함께! 모두 함께 놀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쩐 일로 영동시장에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 살기는 한 20년 됐는데 오히려 여기 살 때는 전혀 안 와봤고요. 신인 때 30년 전쯤은 몇 번 여기 놀러도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요즘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같은 화실에 그 강남구 상공회의소 최재영 회장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세요. 놀러 오세요 이따가. 예.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좀 가까이 저부터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와서 많이 좀 이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안 왔어. 죄송스러워. 큰일 났네. 시장 아는 요 근래 들어서 처음 왔어요. 오히려. 예. 지난달에는 우리 송혜 선생님 오셨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자주 이용하시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강남 구민 여러분들 특히 영동시장,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그렇지만 잘 버텨내시고 해서 좀 아무래도 좀 웃는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힘내십시오. 파이팅.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나만의 미술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림 구매의 문턱을 낮춰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사하는데요. 획기적인 아트 플랫폼으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는 스타트업 핀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즐의 진준화라고 합니다. 현재 핀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핀즐은 그림 전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음악이나 영화를 쉽게 스트리밍으로 즐기듯이 그림도 더 이상 소장품이 아니라 컨텐츠로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혹은 유통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서비스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그 아티스트의 대표작을 대형 작품 그리고 그 아티스트의 삶을 담은 매거진을 함께 구성해서 매월 구독자들에게 전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대중의 삶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 힘든 예술품들. 핀즐은 현대인들의 일상과 예술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신혼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그림을 하나 걸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을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선뜻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 전 세계 굉장히 멋진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도 집에 걸고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마치 벽지나 커튼 같이 익숙한 풍경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매월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알아서 그림을 교체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그 그림을 창조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림을 곁에 두는 사람과 그림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여행과 같은 시간을 선물합니다. 나의 공간을 장식해주는 그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죠. 2017년 9월에 시작된 핀즐의 아트웍 서비스는 벌써 국내외 5천여 곳의 일상과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 솔루션으로 한 번 경험한 고객은 단연 평생 고객이 된다고 하네요. 우선 저희가 아티스트 분들을 섭외할 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한국 구독자분들에게 왜 당신의 작품을 전달하려는지를 진솔하게 써서 우선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신 아티스트 분들과 협업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 해외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러 직접 해외로 이제 찾아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단순히 서면으로 오고 가는 인터뷰가 아니라 저희를 만나고 같이 좋아하는 식당도 가고 차도 마시면서 정말 친구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콘텐츠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받아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들의 한국 내 에이전시까지도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도 아트 기업들이 지속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꽤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시장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아트 상품, 컨텐츠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아티스트를 알리고 지원한다는 생각보다는 해당 아티스트들이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자체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정말 아트 생태계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막한 일상에 생기를 주고 영감을 주는 찾아가는 미술관 서비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핀즐과 함께 나의 공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유통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핀즐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청소년들의 열정을 찾아가는 강남구 동아리 열전. 오늘은 수도전기 공업고등학교 뮤지컬 동아리 아리게또 학생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와,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까지. 무대도 멋지지만 리허설도 실전처럼 임해주는 단원들의 열정도 정말 멋지네요. 수도공고의 연극부 아리게또는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좋은 동아리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연극 동아리입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 하는데 아기자기 귀여움 떠는 역할이라 여간 어색한 게 아니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저는 처음 연극부를 보았을 때 정말 그냥 이곳에 있는 동아리 부원들이 정말 즐거워 보이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화합을 잘하는 것 같아서 먼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끌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무대에 서서 남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 그 희열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에 개포제에서, 그러니까 학교 축제에서 1등을 하고 또한 동아리 부스를 운영을 통해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MT를 갈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계곡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기도 하고 게임도 많이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네가 오해를 풀 때가 됐어. 누군가 우리의 삶도 한편의 연극과 같다 했던가요? 연극 속에서도 여자의 마음은 오리무중이네요. 그게 아니었어. 제가 초등학생 때 뮤지컬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뮤지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이 학교에서 뮤지컬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각자가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의 보석은 각양각색이지만 지금 이 순간 무대라는 한 배를 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배워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원들의 캐릭터를 함께 연구하며 세심한 동작 하나하나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의 열정. 아저씨! 아저씨, 메로보드 왔구나, 메로보드. 성공적인 무대를 위해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주는 단원들의 열정 또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감독님의 코치를 받고 나서 한결 더 자연스러워진 연기력, 자신감도 업! 덕분에 연습 분위기도 한껏 밝아져 단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연극 뮤지컬부 동아리를 맡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재밌어야지 아이들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춤을 추더라도 너무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재밌는 동작, 어렵지 않은 동작, 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하고 즉흥극 수업을 또 많이 하거든요. 상황을 주고 이제 둘둘 짝을 지어서 아니면 뭐 여러 명 짝을 지어서 상황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고 놀이처럼 좀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연극놀이 같은 이제 좀 놀이 수업으로 연기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이제 표현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어서 표현한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사실 그 여자 주인공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조연출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연에서 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러브씬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조연출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눈빛을 보면서 다 같이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수도전기 공업고등학교 연극 뮤지컬 동아리 아리게또. 성숙한 자아를 멋지게 표현하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도 주인공처럼 멋지게 활약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리, 아리, 아리게또. 강남구가 지난 15일 강남 스퀘어에서 세계적 열풍인 355일 펀앤판 강남, 강남역 랜덤 플레이 댄스를 개최했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질서 없는 춤으로 K-POP 등의 음악을 들어주면 그 춤을 따라하는 행사로 매주 진행 중인 365일 펀앤판 강남과 랜덤 플레이 댄스가 만나 펀앤판 강남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강남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행사로 사전 참여 신청으로 110여 명이 넘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는데요. 멋지고 신명나는 댄스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K-POP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인 강남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강남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와 브랜드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남구가 지난 21일 오후 5시 코엑스 동축광장에서 힐링산업의 일환으로 세계 요가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룰루레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요가로 내 삶이 달라졌어요라는 주제로 심화 프로그램과 기초 프로그램, 라이브 DJ와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전문 강사 6명과 참가자 300명이 요가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사비와 참가비를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힐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힐링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일과 삶의 균형, 매력과 열정이 넘치는 힐링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22일, 23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동축광장 앞에서 에어돔 공연장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에어돔은 가로 12m, 세로 15m, 높이 5m의 타원형으로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색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흰색 상단을 제외하고는 전면이 투명으로 무대 밖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마술 슬라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기 팝아트 작가들의 라이브 페인팅 쇼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에어돔 외부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트램펄린과 다양한 푸드트럭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에어돔이 설치 장소별 특성에 맞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강남구는 누구나 찾아보고 싶은 이색적인 문화 힐링 공간으로 365일 펀앤판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지난 26일 장기 체류 환자를 위한 원데이 힐링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환자 및 그 보호자 20명 내외가 참석해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에서 한복 체험, 한방 문화 체험, 메디컬 체험, 다도 체험 등을 하며 한국의 문화와 메디컬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남구는 글로벌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러시아, 몽골, 태국 등 외국인 환자를 2022년까지 15만 명으로 늘려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으로 일반 관광과 의료관광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해 강남구를 명실상부한 국제의료관광의 허브로 만들 예정입니다. 강남구가 지난 27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국현대문학의 대표 중견 작가인 김영화 작가를 초청해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작가는 소설과 영화, 그 밖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공감 능력을 키우고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지 강연했습니다. 또 김영화 작가의 산문집 보다 말하다 읽다를 모티브로 한 책 테마 전시회와 함께 투명 부채에 자신만의 글을 적는 시간이 마련됐고 부채에 적힌 글을 발표하는 주민들에게 작가의 사인책을 선물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도서관 학충, 독서 동아리 활성화 등 구민의 문화적 소양을 쌓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품격 강남다운 문화적 토양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고고 강남으로의 리포터 김보혜입니다. 강남에 놀러 왔는데 막상 어디에서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식품 명인체험 홍보관인데요. 이곳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즐겁고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식품 명인체험 홍보관은 2016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립한 한국전통식품 홍보공간인데요. 2층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전통식품을 재해석한 식품 명인카페 이음이 자리잡고 있고요. 3층에는 다양한 한국의 전통을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식품 명인체험관이 있습니다. 촬영 당일에도 체험객들로 내부가 꽉 차 있었는데요. 우와! 평일 오전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집중해서 만들고 계시는데요. 저기 왠지 선생님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한번 다가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전통식품 문화관 이음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윤주입니다. 아,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식품 명인님의 재료로 지금 막걸리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접 술을 만든다 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인님의 누룩과 그리고 찹쌀 고두밥을 쪄서 물과 함께 본인만의 막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조 과정과 집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열심히 배워서 집에 가서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겁니다.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저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고 재밌었습니다. 와, 이게 그 체조한 술이에요? 네, 이게 10일간 발효시켜서 바로 금방 체조한 술입니다. 네, 한번 맛보실래요? 정말요? 네. 그야말로 직접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찹쌀 고두밥하고 누룩하고 물만 들어간 거. 이거 일단 보이기에는 그냥 시중에 파는 막걸리 색깔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드셔보세요. 한번 맛을 볼게요. 오! 진짜 맛있죠? 처음으로 만들어 본 전통주. 정성이 듬뿍 담겨서 그런지 역시나 맛은 최고였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시는 분이 제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체험 나온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처음 배워보는 거라서 너무 재밌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집에 가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좋다,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든 것을 직접 가지고 간다는 게 최고네요. 그렇죠. 근데 네. 강남에 이렇게 좋은 체험 장소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의 체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주 젊은 직원이 이곳에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식품 명인 체험 홍보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통 보자기 포장 체험, 전통주 빚기, 조청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한국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국가에서 선정한 최고의 식품 명인에게 황골엿, 수리취떡, 부각, 솔송주 등 이색 전통 음식을 직접 배워볼 수 있고요. 매주 일요일에는 시민들을 위해 체험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차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2층 카페인데요. 꼭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이곳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지금까지 고고 강남으로의 리포터 김보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